막 미역. 라면. 라면이요? 미역은 라면용으로 사온 거예요. 이거 제일 흔한 돌미역이죠? 네. 이거를 이것도 또 데쳐야 돼. 아, 데쳐야 됩니까? 비빔밥에 들어갔을 때 약간 바다 냄새 많이 나요. 예, 그 걱정했었는데 뭐 나름대로 조치를 하셨겠죠. 뭔가 방법 있으니까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라면 끓일 때 딱 넣으시면 돼. 조금씩.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파 좀 주세요. 파 쓰세요. 송송. 칼 되게 안 드네. 예, 저희 신랑이 칼을 갖다 잘 갈아놨는데 다른 걸 드릴까요? 아, 됐어요. 아니, 남들이 나보고 칼질 못한다고 할까 봐. 아, 제가 그럼 천천히 더 못하는 척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채하나는, 음식은 못하는데 채하나는 잘 썰어요. 아, 나 내 칼 갖고 올걸. 아, 부끄러워라. 자, 끌어올라요. 데치세요. 네. 살짝만 데치는. 네. 잘 헹구셔갖고 잘 다듬어서 잘게 썰으시면 돼. 파를 잡으세요. 하나. 둘. 볶으세요. 이게 파기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전설의 파기름. 처음에 떠오르는 게 파기름이지. 파를 어느 정도 볶다가 흑새우도 이쪽 거제 쪽 특산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깎았죠? 제가 손으로 빠면 돼요. 아플 텐데. 칼질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해야죠. 새우, 말린 새우. 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머리가 좋아요. 그게 많이 먹어보러 다니면 여기서 응용, 저기서 응용, 응용하는 거예요. 창조를 어떻게 해요? 참 많이 나네.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물기 뺀 미역을 집어넣는 거야. 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맑은 국물보다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얼큰한 게 훨씬 낫더라고요. 처음에 파 볶았고. 그래서 파기름 나왔고, 그 다음에 새우 넣고, 새우, 미역 넣고, 고춧가루. 우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걸 더...